안녕하세요. 소낙비입니다. 오늘은 1만 명 릴레이 이벤트 세 번째 날입니다. 소낙비 다육TV 채널 이벤트 즐겁게 참여하고 계신가요? 저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감동의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기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더 많은 분들께 선물을 드리지 못하는 게 죄송하네요. 그럼 2일차 이벤트 결과 발표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당첨이 되셨을까요? 추첨해 보겠습니다. 다육의 숲님 축하드립니다. 1번 상품을 가장 원하셨으니 1번 상품을 보내드릴게요. 추첨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미권님 축하드립니다. 경미권님은 3번 상품을 가장 원하셨으니 3번 상품을 보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추첨하겠습니다. 신경수님 축하드립니다. 에고고, 1번, 3번 상품은 앞서 당첨되신 분들에게 돌아갔으니 심경숙님에게는 2번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며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아직도 세 번의 기회가 남아있으니 기회를 꼭 잡아보세요. 이벤트 선물 받으시는 분들은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아직 당첨이 안 되신 분들께는 세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 꼭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선물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인기가 많았던 영상이죠. 깨진 화분에 다육이를 심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닌 두 개의 깨진 화분에 쌍둥이로 만들어서 심으려고요. 이 화분에 잭과 캡틴 헤이와 창을 심어주려 합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 선택한 다육이들인데 잘 어울릴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심어봅시다요. 먼저 깨진 화분에 깔망을 깔고 굵은 마사 대신 가는 마사를 깔아줍니다. 화분이 사이즈가 적어서 가는 마사로 굵은 마사를 대신 하겠습니다. 배양토를 요 깨진 부분까지만 우선 넣어주세요. 여기까지만 넣어주셔야 배양토가 갈라진 부분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배양토를 넣어주셨으면 잽을 깨진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잽을 다 넣으셨으면 배양토를 마저 채워주세요. 잽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배양토를 꾹꾹 눌러줍니다. 요렇게요. 아랫부분에 잽을 채워줬으니 윗부분을 심어볼게요. 이 창을 심어볼까 합니다. 요렇게요. 예쁘게 앉혔으면 배양토로 채워줍니다. 다 심으셨으면 가는 마사로 마감도 해주시고요. 쌍둥이 화분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남은 하나도 심어볼게요. 깔망 깔고 굵은 마사 대신 가는 마사를 넣고 배양토를 넣어줍니다. 깨진 부분까지 배양토를 넣어준 다음 화분을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여기에 좀더 담아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다육이 심는데 한결 쉽습니다. 배양토를 넣으셨으면 캡틴 헤이를 심어볼게요. 아까 살짝 뉘어서 배양토를 담았는데요. 요 밑부분에 다육이를 심었으면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은 배양토가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자연적으로 배양토가 담아집니다.
마틴헤이를 다 심으셨으면 배양토를 더 담아주세요. 배양토를 좀 꾹꾹 눌러주세요. 밑에 부분에 캡틴헤이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서로서로 꽉 맞물려 있어야 아이들이 빠지지 않거든요. 아랫부분을 완성했으니 윗부분도 심어볼까요? 심어줄 프랭크를 위에 살짝 올려놓고 배양토를 담아주세요. 가는 마사로 마감도 해주시고요. 완성입니다. 예쁜가요? 깨진 화분에 심을 때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깨진 화분에 심는 아이들은 빨리 자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 배양토에 마사 비율을 조금 높여서 심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 기본 배양토 비율에서 마사를 조금 더 섞어서 심어 주세요. 물은 많이 주지 마시고요, 햇빛에 달달 구우세요. 1번 이벤트 상품은 쌍둥이 깨진 화분의 다육이었습니다. 이벤트 상품 두 번째를 소개할게요. 바로 이 화분 4개에 아이들을 심어보려 합니다. 준비한 다육이는 펌킨, 아메치스, 러블리 로즈, 웨스트 레인보우금입니다. 심어볼게요. 화분에 깔망을 깔고 굵은 마사 대신 가는 마사로 대신합니다. 배양토를 넣고 웨스트 레인보우 금을 심고 배양토를 담아주세요. 다음에 심을 아이는요, 여기에 펌킨을 심어야겠습니다. 배양토를 담고 펌킨을 심고 배양토를 마저 담아주세요. 이 화분엔 너블리 로즈를 심어줍니다. 배양토를 담고 러블리 로즈를 심고 모자란 부분에 배양토를 더 넣어주세요. 이 화분엔 아메치스를 심어주려 합니다. 배양토 넣고 아메치스가 살짝 수형이 있는 아이라 이렇게 심어줍니다. 배양토로 모두 다 심어줬으면요, 가는 마사로 마감도 해주세요. 모두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런 아담한 아이들은 각자 놓기보다는 예쁜 접시나 항아리 뚜껑에 모아서 담아놓으면 이동하기도 편하고 훨씬 이쁩니다. 참고해 주셔요. 두 번째 이벤트 상품은 귀여운 화분에 심어진 다육이었습니다. 이벤트 상품 세 번째를 볼까요? 준비한 아이는 운동자 금입니다. 이 화분에 심어주려 하는데 잘 어울릴 듯 하나요? 심어볼게요. 운동자 금은 심으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얼굴에 솜털이 있는 아이라 흙이 묻으면 잘 털어지지 않으니 입장에 흙이 묻지 않게 조심히 심어주세요. 운동자 금을 뽑고 적당히 흙을 털고 하엽 정리도 좀 해주시고요. 뽑으셨으면 뿌리 정리도 좀 적당히 해주시고 심어 볼게요. 화분에 깔망 깔고 굵은 마사 넣고 배양토를 넣고 운동자 금을 예쁜 모양으로 만듭니다. 예쁜 모양이 마음에 드셨다면 화분에 앉혀주세요. 모자른 부분에 배양토를 더 넣어주시고요. 흙이 묻지 않게 살짝 들어서 배양토를 넣어줍니다. 배양토를 다 담으셨으면 가는 마사로 마감도 해줍니다.
완성입니다. 자리 잡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돌베개를 양쪽으로 살짝 하나씩 해줘야겠습니다. 웅동자 금은 물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입장에 물이 닿지 않게 조심히 주세요. 세 번째 이벤트 상품은 웅동자 금이었습니다. 자리 잡는데 도움 줄 수 있도록 물을 살짝 스프레이 해줍니다. 입장에 먼지가 좀 묻어서 제가 입장에도 스프레이를 해줍니다. 입장에 물이 묻었으니 블로어로 꼭 이렇게 털어주세요. 웅동자 금 입장에는 물이 안 닿는 게 좋습니다. 조심히 씹는데도 이 웅동자 금은 흙이 잘 붙습니다. 물기를 모두 털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을 모두 만들어 봤습니다. 이쁘네요. 잠깐 하나씩 감상해 볼까요? 깨진 화분 쌍둥이들이고요. 세트 화분 4개, 웅동자 금입니다. 신중하게 고르고 골랐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요, 어제와 같습니다.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아래 세 가지 상품 중에 가장 가지고 싶은 상품 번호를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2번이 가장 갖고 싶은 상품이라면 2번, 3번, 1번. 또 1번이 가장 갖고 싶은 상품이라면 1번, 3번, 2번.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요. 오늘 심은 어떤 상품이 가장 인기가 있는지 궁금도 하고 이렇게 댓글에 적어주시면 재미있을 듯 합니다. 추첨 후에 당첨되신 분들만 당첨 영상 아래에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추첨 방법은 공정성을 위해 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추첨을 진행하고 결과를 다음날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첨하는 과정도 영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께 모두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낙비 다음 카페 판매방에 놀러 오시면 이어지는 이벤트 선물이 있사오니 놀러 오시고요. 그럼 내일 뵐게요.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